역대 최강의 대표팀이라는 평가를 받는 클린스만호는 아시안컵 준결승전에서 요르단에 충격적인 0-2 패배를 했습니다. 한국은 볼 점유율 67%, 슈팅 5개를 기록했지만 유효 슈팅은 0개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반해 요르단의 볼 점유율은 33%, 슈팅 12개, 유효 슈팅 7개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최강의 대표팀이라는 평가를 받는 한국 대표팀이 이렇게 처참히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요르단과의 준결승 직전 팀 내 분열이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사건은 요르단과의 준결승 경기 하루 전 저녁 식사 자리에서 발생했습니다. 손흥민은 주장으로서 저녁 식사 후 간단하게 미팅을 하자고 말하며 식사 후 모두 자리에 앉아있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강인을 포함한 일부 어린 선수들은 밥을 일찍 먹고 탁구를 치려고 자리를 뜨자 손흥민은 이를 언짢게 여기고 쓴소리하면서 돌아와서 앉으라고 말하지만 이강인 선수가 무례하게 대답하면서 순식간에 다툼이 벌어지고 동료들이 뜯어말립니다. 이 과정에서 손흥민 선수는 손가락 탈구에 부상을 당합니다. 각종 기사에서 축구협회 관계자는 손흥민은 이강인을 비롯해 몇몇 선수들이 경기 전날에 탁구를 친다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손흥민은 주장이기에 쓴소리를 했다. 그런데 이강인이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짜증을 냈고 그때 화가 난 손흥민이 이강인의 멱살을 잡았고 이강인은 이에 맞서 주먹을 날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강인 측 대리인은 이강인 선수가 주먹을 날렸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주먹을 날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닐 수 있지만 손흥민 선수에게 무례하게 군 건 사실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사건으로 이강인 선수의 인성에 대한 과거 선수들의 인터뷰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2019년 6월 U20 대표 K리거 미디어데이 인터뷰에서 FC서울 소속이었던 조영욱 선수와 아산무궁화의 오세훈 선수는 강인이가 가끔 선을 살짝살짝 넘을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당시 광주FC에서 뛰던 엄원상 선수도 같은 인터뷰에서 밥을 조용히 먹고 있는데 강인이가 내가 시끄럽게 떠든 줄 알고 갑자기 말하지마 아 열받네라고 해서 순간 당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훌륭한 축구 센스와 실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더 성숙하고 성장한다면 완벽한 선수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가 웃으면서 즐겁게 국가대표 경기를 함께 뛰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